안녕하세요. 포스티노입니다.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. 아이고,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그동안 KBS에서 새로 시작했던 음악 예능 더 히트 그두 곡을 매쉬업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거그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을 조금 맡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도저히 업데이트를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로직 안에 있는 피아노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고 리얼하고 쓸만한 소리로 만드는지 저의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. 사실 피아노를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쿠스틱 리얼 피아노인 것 같아요. 그거를 잘 녹음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,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, 또 하나 단점은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? 후반 작업이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거. 그것 때문에 이제 미디, 여러 가지 미디 가상 악기를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피아노 소리가 항상, 조금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. 물론,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요즘에 잘 나오는 가상악기, 예를 들면 키스케이프 또는 뭐 어딕티브 키즈 이런 것들 또는 뭐 컨택에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알리샤 키즈 이런 것들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좀 쓸만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항상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로직 뭐 다른 프로그램들 포함해서 어느 피아노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의 굉장히 이제 고 퀄리티가 아닌 피아노 가상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 쓸만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연구해 온 것도 있어서 저의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로직에는 피아노 프리셋이 이렇게 있어요. 뭐 보센도프 뭐 그랜드 피아노 앤 팻, 뭐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,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레거시로 가면 레거시에도 어쿠스틱 피아노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뭐 이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좀 내가 생각했을 때이 곡이랑 조금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을 고르셔가지고 요 방법을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저는 일단 이 보센도프 피아노 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보센도프 피아노 소리가 요건데. 지금 제가 피아노 미디 파일을 가져온 거는 그 김연우 형님의 반성문이라는 곡에서 제가 연주했던 피아노 데이터고요. 사실 이 피아노는 제가 어딕티브 키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썼어요. 어딕티브 키즈의 그랜드 프리셋이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최근까지 굉장히 즐겨 쓰던 그런 플러그인이었고, 근데 그거는 뭐 소리가 그냥 쓸만하니까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이 보센도르프 피아노 프리셋 로직은 일단 EXS24에 있는 어쿠스틱 피아노의 클래식 피아노를 기반으로 로직 자체적으로 뭐 EQ, 뭐 컴프레서, 그다음에 딜레이, 그다음 리버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내주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 빼고요. 이펙트를 다 빼고 요 그냥 생! 민자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러면은 이 민자 피아노 다른 소리도 한번 찾아볼게요. 그랜드 피아노로 바꿔보겠습니다. 아이고.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중간중간 좀 밸런스가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2
이것도 굉장히 스테인웨이 피아노 2. 마지막 야마하. 확실히 야마하는 좀 까랑까랑하고 팝적인 면이 있죠. 자, 지금 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듣기가 나쁘진 않은데 얘들이 이 샘플 구조를 한번 볼게요. 어이쿠. 이게 보니까 야, 샘플을 잘 해놨네요. 그러니까 그냥 지금 메조포르테 패드 하이. 아마 제가 지금 요 구조를 대충 보기로는 되게 잘 해놨구나. 그냥 페달을 밟고 페달 안 밟고 친 기본과, 그러니까 패드를 안 밟고 친 그냥 건반을 누른 거에 세기를 뭐 로우, 미디엄, 하이 요 정도로 나눈 것 같고요. 훨씬 더 세분하게 더 넓게 나누긴 했지만, 그리고 페달을 밟았을 때 로우, 미디엄, 하이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세분하게 했네요. 페달을 밟았을 때는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, 실제 피아노가. 왜냐하면 피아노를 밟았을 때 한음만 친다고 해가지고 딱 그 해머링이 된 그 선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줄들이 같이 떨리고, 또 배음 구조에 매칭이 되는 줄들은 또 조금 더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이 떨리고 해서 그 레조넌스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거든요. 페달을 밟고 쳤을 때 마치 리버브를 건 것처럼.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샘플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로직에 있는 피아노 소리도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하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얘네가 동시에 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일체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, 터치가 약간 불안하고. 이거는 연주를 잘하면 되겠죠. 연주를 잘하면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뭔가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. 소리가 하나하나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피아노를 쳤을 때 여러 가지 건반을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그 음 중에 그 고유의 노트가 갖고 있는 어떠한 배음들이 이미 울림이 생기고 있는 그 음의 배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배음이 증폭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라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친 거를 뭐 비슷하게 최대한 페달링까지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사라지고 나타나고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.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, 아마 그래도 결국에는 그 각자 고유에서 페달을 밟고 친 샘플들이 두 개가 만났을 때, 다른 피치가 두 개가 만났을 때 거기서 겹치게 되는 어떠한 배음들은 어쨌든 그 어쿠스틱 효과에 의해서 사라지고 뭐 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생기겠죠. 악기 자체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다음 단계에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, 그 소리가 나고 있는 단계에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
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EQ를 한번 볼게요. Analyze Spectrum 안에서 보면 자 여기 50Hz 이하를 좀 볼게요. 이 50Hz 이하에서 소리들이 주파수들이 굉장히 굉장히 큰 에너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거는 되게 럼블 노이즈나 실제 피아노를 쳤을 때에는 잘 발생하지가 않는, 발생이 당연히 하겠지만 진동이 있고 그 공간이 울려서 하겠지만 이 정도로 크게 들어올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소리만 그쪽 아주 로우 쪽 소리만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? 들리지도 않네. 이거는 아마 제 헤드폰에서도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요쪽에서 올라오는데. 요거. 얘네들은 굉장히 부스트를 해볼까 이렇게. 이 소리가 아마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서브 소리가 피아노에는 없어요 실제로는. 근데 뭐 요 정도 레벨이 뜬다고 해가지고 이게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자연스러운 서브 가 피아노를 불필요하게 레인지를 넓혀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 때문에 또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저희 우리들이 집에서 듣는 스피커들이 레인지가 요즘에 많이 넓잖아요. 뭐 50Hz 100 이하는 뭐 그래도 아쉽지 않게 뽑아내는 스피커들이 많아서 또 일부러 그거를 저음을 풍부하게 한다고 부각을 시켜주는 것들도 많아서 불필요한 저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줄이되 저는 하이패스를 써가지고 깎아준다기보다는 쉘브를 요즘에 좀 많이 써요. 그래서 요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. 이렇게 일단은 불필요하게 녹음된 서브들을 좀 빼주는 것 같고 다른 피아노 소리를 또 들어볼게요. 벨로시티가 엉망으로 먹네. 지금 다이나믹 엄청 크죠? 작을 땐 되게 작고 클 땐 되게 크고. 이거는 이 패치를 가지고 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일단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컴프레서인 것 같아요. 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구나. 컴프레서로 어떻게 걸어주냐면 뭐 지금 얘가 다시 그랜드에서 이걸 야마하로 좀 바꿀게요. 소리가 너무 벨로시티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소리가 안 좋은 건 상관없는데 자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고 있죠.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2까지 그 레이쇼를 2로 안 가고 한 1.4 1.2 1.4 이렇게 해서 니를 최고로 해주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threshold 2 전 값부터 아주 서서히 컴프레션이 전체적으로 조금 잘 먹게끔 해준 다음에 threshold를 충분히 이제
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. 그리고 어택 타임은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은데요. 너무 짧게는 안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100 정도에서 오토를 빼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. 오토를 걸면은 그 어택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릴리즈 타임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는 항상 뭐 그냥 일단 걸어주고. 근데 컴프레서를 좀 다른 걸로, 특히 빈티지로 가면 이건 괜찮네요. 그러니까 스튜디오 패트 이 컴프레서가 느낌이, 근데 약간 더 어택을 더 세밀하게 반응을 하죠. 얘는 니 컨트롤이 없어요. 일단 뭐 그냥 해볼게요. 그러면 확실히 많이 눌려있죠? 얘보다는. 그리고 레벨 좀 맞춰주고, 안 걸었을 때랑 걸었을 때랑. 이거 안 건 거보다는 건 게 무언가 피아노를 실제로 녹음한 듯한 느낌이 조금 나요. 근데 과해요. 과하기 때문에 믹스가 있죠. 5대5? 1대1이겠죠? 1대1도 조금 그 눌린 느낌이 많이 나네. 그래서 하모니 디스토션도 좀 주고. 훨씬 이제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심지어 그냥 플래티넘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고른 피아노 소리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, 일단은 컴프레션을 이렇게 낮은 비율로, 레이셔로 충분한 프레셜드를 줘서 전체적으로 컴프레션을 먹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블렌딩을 하는 게. 되게 떠있죠 지금 안 건 거는. 걸면 이제 좀 들러붙어 있어. 컴프레서로 뭐 글루잉을 한다고 하잖아요.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제 마스터단에 컴프레서를 걸 때 같이 묶어주는, 붙여주는, 일체화를 시켜주는 글루잉을 한다고 하는데, 그게 하나의 악기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여러 노트들을 일단 하나의 악기처럼 몰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. 심심하고 재미없고 생기죠. 뒤로 넘어가면
다음에 이제 뭐 다른 플러그인들은 피아노 플러그인 안에 리버브이 있겠지만 지금 로직은 이 샘플러 안에는 리버브이 없어요. 리버브를 줘야 되는데 그 리버브 중에 PSP의 오디오라는 데서 나온 피아노버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버브거든요. 얘네 PSP에서 진짜 한 10년 전에 나온 리버브 같은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. 그래서 뭐 디폴트로 믹스를 한 10만 많이 줘볼까? 100으로 줘. 이렇게 이 피아노 자체에서 생기는 리버브라고 해야 되나? 바디 안에서 생기는 그런 리버브를 아주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로직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리버브 그냥 기본 값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자, 여기서 뭐 스몰 미디엄 룸의 피아노 웜스 피아노 리플렉션스 뭐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를 좀뭐 고르면 되겠죠. 꼭 피아노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피아노 리플렉션을 한번 미세한 차이죠, 미세하게. 근데 이거는 방법이 또 있는 게 컴프레서랑 위치를 조금 바꿔도 재밌는 효과가 나요.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그렇죠? 왜냐면은 녹음하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귀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바디 안에서 나는 굉장히 조그만 리버브레이션을 일단 발생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녹음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체감을 리버브랑 같이 또 한번 시키는 거죠. 이거는 뭐 어느 위치가 가도 상관은 없어요.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요거랑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.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다른 류의 리버브, 조금 더 피아노 소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홀 계열의 리버브를 뭐 해줄 수 있겠죠. 웜홀. 리버브는 여기서 제로 상태에서 조금씩 줄은 방법도 있지만 일단 많이 주고 화살 빼는 거 들릴 듯말 듯한
그렇죠. 오, 괜찮네. 자, 요 정도가 이제 아예 없는 거랑 바이패스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되나요? 조금 더 과감한 프로세스를 걸어서 내가 뭐 앨범에 다른 음악이랑 믹싱하기가 좋은 듯한 느낌의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플러그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컴프레서를 걸더라도 이거를 거의 리미터 느낌으로 조금 리버블 항상 마지막에 두고 요 컴프레서는 안 써볼게요. 눌리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. 그 어쿠스틱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뭐가 좀 답답해지네요.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, 도파민. 마치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, 뭐지? DBX, 돌비, 노이즈 리덕션을 건 듯한 느낌의 효과를 내주는 거죠. 어떤 소리가 되는 거냐면, 웻한 소리만 들어볼게요.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진 거예요. 아이고, 옛날 생각이네. 이런 소리가 옛날 테이프로 녹음하고 나서 노이즈 리덕션, 돌비 C 뭐 이런 거를 키면은 이런 듯한 느낌이 좀날 때가 있어요. 다른 유의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모듈을 얘가 더 까랑까랑해지죠. 이거보다는 요게 A타입 노이즈 리덕션 모듈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걸 요대로 쓰는 건 아니고 웻을 조금 섞어주는 거죠. 안 걸더라도 꽤 선명해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리가 됐죠.
더 건다고 하면 정말 그냥 테이블 하나 걸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 이제 테이프 소리가 조금 너무 빵빵해진다 그래야 되나? 너무 밑둥이 너무 퉁퉁해지는 아까 첫 단계에서 밑둥을 뺐는데 그 밑둥이 다시 더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건 취향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완전 바이패스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차라리 소리를 아싸리 구리게 만들면 또 그것도 자연스러워요. 이제 구리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죠. 뭐 디스토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굉장히 로우파이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뭐 이제 리앰프 뭐 릴? 뭐 이런 것들이 리앰프를 한번 볼게요. 리앰프 이제 그 리앰프 이제 뭐 이제 앰프 튜브 드라이브 그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앰프 뭐 기타 앰프를 꼭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앰플리파이어의 그런 하모닉스를 많이 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프리앰 튜브 드라이브가 소리가 좋네요. 왜냐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하모닉스도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럼 여기도 뭐 이 정도만 해도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건다 그럼 그쪽에서 하모닉스가 더 생기는 건데 이거를 뭐 네 개의 프리퀀시로 이제 돼 있네요.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대역별로 소리를 이제 부스트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로우 미드 한 250에서 500, 250대 이쪽이 너무 많이 빠지면 소리가 불필요하게 하이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. 빼볼게요.
보니까 그냥 막 녹음한 것 같은 느낌이 나. 귀가 아파. 과하다 싶으면 믹스를 좀 빼주면 되겠죠. 얘만 걸어줘도 소리가 굉장히 그 로우파이해지면서 로우파이해지면 소리가 되게 따뜻해지고 좀 정감 있는 소리가 나고 볼품 없는 소리도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소리를 있어 보이게끔 억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모자란 소리를 모자란 그대로 매력을 더 그냥 더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프리프로세싱이 있는 게 조금 더 리앰프 했을 때 소리가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. 얘를 빼면 얘를 빼고 이런 느낌을 EQ로 줄 수는 있겠죠. 뭐 EQ를 로직에 있는 빈티지 EQ 컬렉션에서 그래픽 EQ. 오케이 여기서.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리앰프 죽인다. 야. 여기서 이제 왜 피아노 소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로우파이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 피치가 흔들리는 게 유행이잖아요.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심지어 그 로직 안에 있는 테이프 딜레이로도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. 싱크를 끄고 0으로 딜레이 타임을 0으로 준 다음에 피드백도 빼고 웻 빼고요. 아, 웻을 100으로 주고.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테이프에 있는 그 소리 때문에 얘가 소리가 약간 바뀌어요. 레벨이 좀. 엘레포를 주는 거죠. 100%를 주는 게 아니고 테이프 우는 듯한 느낌이 나는
같아. 잠깐씩 떠는 이런 느낌?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. 지금 요 발라드 피아노 소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포지션이긴 해요. 하지만 로직에 있는 기본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그런 와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그 와우 플래터 느낌을. 자, 다시 민자로. 일단 1차적으로 어쿠스틱한 소리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여기까지. 그러면 네, 훨씬 더 쫄깃쫄깃한 느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감한 프로세스, 로우파이 느낌. 소리를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? 그래드 피아노, 클래식 그래드 피아노 그냥. 그렇죠. 진짜 소리가 찰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 뭐 요즘에 나오는 키스케이프 피아노 샘플 굉장히 좋죠. 너무 좋아서 그것도 일을 좀 쉽게 만들어주긴 하는데,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나만의 양념을 더해주면 각자 개성 있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것 같고, 키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그 바디, 악기 바디 자체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놔서 이게 리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과하게 너무 나무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취향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키보드 악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. 이렇게 해서 오늘 피아노 소리를 조금 더 자, 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피아노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랐고요. 제 생각에는 결국에 연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키스케이프도 보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보드에 최적화시킬 수 있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터 키보드를 그 키 벨로시티 커브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 프리셋이 있거든요.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연주를 일단 어렌지부터 피아노 주법부터 일단은 자연스럽게 내가 고른 소리가 구린 소리든 좋은 소리든
연주를 잘 뽑아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은 내가 피아노가 무조건 난 내가 치니까 남이 불러서 치는 게 아니고 나이 악기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 피아노 소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면 또 연주가 조금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연주. 그 다음에 피아노의 소리, 하모닉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순서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어쨌든 연주력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